나성범 선수가 12번째 우승을 기원하는 세리머니로 고향 팀인 기아 타이거즈 품에 안겼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성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당찬 각오도 다졌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나성범 선수가 입단식에 맞춰 12번째 우승을 바라는 깜짝 세리머니를 동료 선수들과 함께 펼칩니다. 고향 팀이지만 아직은 낯선 유니폼. 그렇지만 6년 계약에 150억 원의 초대형 FA 계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준 구단에 감사드린다며 성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우승이고요. 프로야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원으로서 꼭 같이 이루고 싶고 저를 이렇게 믿고 뽑아주신 만큼 제가 더 구단에게 보답을 하고 싶고요. 기아 챔피언스 필드 1호 홈런의 주인공으로서 기분 좋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올 시즌 3할과 30홈런, 100타점을 목표로 신인의 마음으로 더 단단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려면 또 꾸준한 성적을 보여야 되고 그에 맞게 또 팀 성적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국 감독은 지난 시즌 중장거리포 갈증에 시달린 타선을 의식한 듯 중심 타선에 배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팀 다른 선수들에 대한 뭐 시너지 효과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생각은 지금은 3번 타자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김상현, 2017년 최영우. 대형 트레이드나 FA 계약으로 우승의 밑바탕을 놓았던 기아 타이거즈. 호랑이의 해 나성범의 영입이 12번째 우승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지 팬들은 벌써부터 개막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